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플레어 파이낸스, 그 다음에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디파이를 이용해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넋놓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상당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 의사표시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책을 읽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의 한계이고 이게 저의 여러분들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꼴보기 싫어도 참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꼴보기 싫어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길을 찾았고 그 하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공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루트에 돈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한 것만큼 공부하셔야지만 제가 말을 할때 이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린다면 제 동영상은 엄청나게 길어질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초대해서 1대1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게 더 훨씬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는데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죠. 가기 싫으니까. 자, 약장사 멘트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플레어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접속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가 이론적인 베이스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여기 한 장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플레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플레어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F가 붙은 이 자산은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Y가 붙은 이세 개의 자산은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를 구분 또는 분리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만약 FXRP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Y 플레어, Y 민, Y 파이낸스. 이 토큰을 내가 획득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하는 게 플레어 파이낸스이며, 플레어 네트워크는 큰 의미이며, 플레어 파이낸스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앱 또는 프로그램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토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큰 두 개를 획득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죠. 첫 번째는 Y 플레어 토큰입니다. 두 번째는 Y 파이낸스 토큰이죠. 이두개 중에 어느 게더 값어치가 있느냐, 더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Y 파이낸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Y 파이낸스는 11,000개밖에 획득되지 않습니다. 총 발행량이 11,000개입니다.
이에 반해서 Y 플레이어 토큰은 1억 천만 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Y 파이낸스가 주 타겟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두 개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F 자산이라는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F 자산을 통해서 Y 플레이어를 채굴할 것이고, FXRP를 통해서 Y 파이낸스를 채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Y 파이낸스를 통해서 다시 Y 플레이어 토큰을 채굴할 것이고, 채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Y 마이닝을 통해서 부스팅 효과를 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FXRP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Y 플레이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F 자산을 통해서 다시 Y 파이낸스를 채굴할 것이고, 그리고 채굴된 Y 파이낸스를 통해서 다시 Y 플레이어 토큰을 다시 채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설명 드릴 것이고, 이게 두 번째 설명 드릴 것이죠. 세 번째는 Y 마이닝 토큰을 통해서, 여기 Y 파이낸스 토큰을 통해서 Y 플레이어 토큰을 얘를 스테이킹해서 채굴할 수 있는데, 스테이킹 속도, 채굴을 획득할 수 있는, 그걸 더 빠르게 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Y 마이닝 토큰입니다. 그래서 얘를 소각시키면 소각시킬수록 여기에 있는 스테이킹을 통해서 Y 플레이어 토큰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Y 마이닝 토큰의 개수는 7,500만 개라고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Y 마이닝 토큰이 하루에 10만 개가 채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 동안만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650만 개가 총 발행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두 배인 7,500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얘가 3,650만 개가 발행이 될지, 7,500만 개가 발행이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게 되면 다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자, 하나씩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면 Y 파이낸스 토큰에 대해서 발행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Y 파이낸스는 공급량이 가장 적습니다. 11,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파밍을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플레어 X, 플레어 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토큰을 파밍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총 8,000개를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 파이낸스 토큰을 획득하기 위해서 플레어 팜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개는 뭐 플레어 론이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플레어 무추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각각 1,000개씩 파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2년 동안 1,000개가 또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Y 파이낸스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플레어 파이낸스에서 어떤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테스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가격들을 매기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300달러를 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300달러지만 Y 파이낸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쏟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달러 택도 없는 거죠.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Y 파이낸스 토큰을 수집하는데, 채굴을 하는데 그냥 목숨을 거는 거죠. 물론 목숨을 거는 것은 제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한 것뿐이고, 최선을 다해서 획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 Y 파이낸스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토큰들입니다. 플레어 토큰 가능하죠? 자, F 자산들, XRP가 있고, 라이트코인 있고,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갈란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있죠? F 자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F 자산이 아닌 토큰으로도 Y 파이낸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왜 F 자산을 통해서 Y 파이낸스를 획득하려고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동영상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 F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자산은 기본적으로 XRP 같으면 XRP 플러스 플레어 토큰. 이렇게 두 개의 토큰이 조인트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얘들은 플레어 파이낸스가 아니라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토큰입니다. 얘도 라이트코인 플러스 플레어 토큰. 자, 공통점이 있죠? 얘는 도지코인 플러스 플레어 토큰. 자, 여기는 갈라 토큰 플러스 플레어 토큰. 자, 공통점 아시겠죠? 플레어 토큰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F 자산입니다. 그래서 플레어 토큰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왜? F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레어 토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플레어 토큰이 없으면 F 자산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F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은 획득할 수 있는 양은 틀려질 수 있다. 즉,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F 자산을 만드는 경우와 나머지를 가지고 F 자산을 만드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채굴 토큰의 양은 틀려질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F 에셋 가지고 뭐 Y 플레어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Y 플레어가 아니라 그냥 플레어 토큰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헷갈려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찍다 보면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Y 플레어하고 플레어를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아, 제가 정신줄을 좀 놓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100% 다 믿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F 자산이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플레어 개수입니다. 자, 라이트코인은 리워드 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플러스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F LTC, F 자산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50억 개를 받을 수가 있죠. 리워드를. 자, 그리고 나머지 토큰들 있잖아요. XRP, 뭐, 그 다음에 스텔라도 여기 포함됩니다. 스텔라, 도지, 갈라, 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제너럴 리워드 풀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50억 개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플레어 토큰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감이 오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F 자산을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라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텔라, XRP, 도지, BTC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달부터 또는 늦으면 6월 달부터 플레어 파이낸스, 플레어 네트워크 디파이가 시작될 것인데 그때 준비하시면 늦죠? 예. 왜냐면 그때쯤 되면 이건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얘들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 말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그림 한 장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플레어 파이낸스,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도지코인, 비트코인, 스텔라, 뭐 라이트코인, XRP 앞으로 쭉쭉쭉 많이 생기겠죠. 얘들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 라이트코인을 통해서 F 자산을 만들면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50억 개의 플레어 토큰을 리워드로 받는데 얘들은 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F 자산을 통해서 파밍, 플레어 파밍을 통해서 Y 파이낸스 토큰을 어떻게 한다? 파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Y 파이낸스를 받을 수 있고, 죄송합니다. 받은 Y 파이낸스를 다시 스테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Y 플레어 토큰을 다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F 자산을 통해서 플레어 토큰을 하나 챙길 수 있고요. 두 번째, F 자산을 파밍을 통해서 Y 파이낸스 토큰을 획득할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자, 플레어 토큰 획득. 두 번째, Y 파이낸스 토큰 획득. 그리고 획득한 Y 파이낸스를 스테이킹 시키면 또뭘 획득할 수 있다? Y 플레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Y민 토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실 수 있느냐면, 이 스테이킹 시키고, 이걸 Y 플레어를 받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 내가 Y 마이닝 토큰을 소각, 뭐, 소각시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손해인데, 이걸 없어지게 소각을 시키면 스테이킹 속도를 부스팅 시킬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더 빨리 Y 플레어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플레어 토큰을 가질 수 있고요. Y 파이낸스 토큰을 가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Y 플레어 토큰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획득한 이 토큰들을 다시 디파이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디파이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루트가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